이어서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준수 기자와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 기독교 기관들이 밀집한 종로호가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종로호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과 목동 CBS 본사 앞,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 CBS 12개 지사 주변에서 집회를 열고 한기총 해체와 CBS 폐쇄를 주장했습니다.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만 명이 넘는 신천지 신도들이 몰려왔고 이에 경찰은 수천이 넘는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가정파괴 등 반사회적 행태를 일삼아온 신천지가 자신들을 이단으로 규정한 한국교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청년선교 동원대의 선교한국 2016 대회가 오는 8월 1일부터 6일까지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대회는 선교한국 30주년을 준비하는 대회이자 선교 헌신자들에게 다양한 선교 콘텐츠를 제공하는 장이 될 전망입니다. WGA 커크 프랭클린 총재, 남서울교회 허정부 목사가 성경강의 강사로 나서며 워싱턴 열린문교회 김용훈 목사, OM 천민찬 선교사 등이 주제 강의를 맡았습니다. 또한 선교기획 전시관 미션 컴플렉스, 선교 한마당, 선교단체 박람회, 영역별 주제 강의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평신도와 목회자 모두 성경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훈련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간관계, 직장생활, 사회생활 등 일반적 삶과 연관된 교육훈련에 대해 성도의 85.2%, 목회자의 91.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제자훈련이 교회나 선교단체 내부활동에 치우쳐 있다, 영적인 엘리트의식을 키운다, 목회자의 권위가 지나치게 강조된다는 부정적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송인규 소장은 제자훈련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할 줄 아는 인물을 키우는 데 있다며 제자도의 함양과 실천을 교회 생활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자신이 참여하는 삶의 모든 영역과 연관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주간 교계 소식의 김준수입니다. 알라의 저자로도 잘 알려진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의 신간 기억의 종말 출간을 기념하는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전쟁과 학살을 경험했던 볼프 교수는 평생 동안 화해와 평화의 신학을 추구해왔습니다. 이번 책에서도 그는 배제와 폭력의 시대에 완전한 용서와 치유는 가능한가를 질문하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정의롭게 기억하는 법과 화해를 위해 망각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패널로 참석한 강영한 교수는 볼프 교수는 우리에게 화해를 위해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를 묻고 있다며 용서와 화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한 걸음 더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절망을 이겨낸 한 가족의 감동 실화, 영화 미라클 프롬 헤븐이 국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주인공 크리스티의 둘째 딸 애나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고 추락사고까지 당하게 되면서 가족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던 어느 날 가족에게 놀라운 기적이 찾아옵니다. 제작사 어펌 필름스는 우리 가족 또는 이웃들, 더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우며 살아가는 기본적인 본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며 기적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자체로도 기적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화 미라클 프롬 헤븐은 오는 26일 개봉될 예정입니다. 제10회 IBA 컨퍼런스가 거침없는 순종, 새 시대를 여는 거룩한 비즈니스를 주제로 6월 6일부터 7일까지 장충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사무총장 송동호 목사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인 복음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며 모든 영역이 비즈니스로 변하는 상황에 맞게 선교의 방식도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다음 세대와 통일 한국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컨퍼런스에선 이와 관련한 주제 강의, 사례 발표, 멘토링, 저녁 집회가 진행됩니다. 티마스 하영록 대표, KR 컨설팅 이강락 대표, 이롬 최창원 사장 등이 강사로 나서며 비즈니스 세계에서 선교적 삶을 꿈꾸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문학의 소식에 김민정입니다.